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심리학계에서도 가장 거두에 속하는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의 그런 강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어제 보신 것처럼 정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 편의 강연록을 풀어 쓴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고 실용주의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로 통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믿으려는 의지 오늘은 두 번째 강연록 믿으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 정말 이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윌리엄 제임스의 아주 멋진 이야기는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아주 이런 명언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제2장은 믿으려는 의지의 제목의 강연록인데 예일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의 철학클럽에서 한 강연으로 1896년도에 뉴월드라는 그런 잡지에 6월호에 게재된 바가 있다. 우리가 갖는 확신의 근저에는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이따금 정반대 극단으로 가서 참으로 진실한 지성은 감상보다 신랄함과 엄격함을 적극적으로 선호해야 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스클루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진리가 영원함을 알아. 내 영혼을 튼튼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과학적 열정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감상적인 것보다도 대단히 신랄함과 엄격함으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점검물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준석이나 이런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신원식이나 조갑제나 정규제나 김진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기자란 것도 별 게 있습니까? 기자란 것도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과학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이따금 정반대 극단으로 가서 참으로 진실한 지성은 감상보다도 신랄함과 엄격함을 적극적으로 선호해야 되는 것처럼 글을 쓴다.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뭔가. 그 여러분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학자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되면 사실과 진실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더스 헉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믿는 척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한 그들이 부도덕의 가장 깊은 늪에 빠지지는 않으리란 생각에서 유일한 위안을 얻는다. 이 내용은 젊은 이준석이가 가슴에 담아야 된 이야기네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믿는 척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 믿어서 안 되는 것을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타락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믿을 이유가 여러분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는 척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아주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개떡 같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뭡니까? 예?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가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엉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글우글 이런 벅적벅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매력적이고 천재적인 젊은이 윌리엄 클리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위안이나 개인적 쾌락을 위해서 입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믿음은 그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믿음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쁨은 훔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며 인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념은 죄악이 됩니다. 여기서 의무는 몸을 빠르게 잠식하고 온 마을로 번져갈 수 있는 전염병 같은 믿음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지 않은 일입니다. 증거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닥치고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외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의 전부를 드러낸 사건인 거죠.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입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믿음은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독자는 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우연히 윌리엄 제임스의 두 번째 강의록에서 우리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신은 진실성만큼 거짓을 가려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마음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이성이 있습니다. 강요된 선택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이 선화가 아니라 선호입니다. 선호하는 가정이 없는 냉철하고 공정한 지성은 어쨌든 우리를 속임에서 구해줍니다. 이런 지성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표현도 인간 정신에는 그 진실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성이 거짓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너무나 혼탁하고 오염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과 진실을 인간은 본성 자체에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훌륭함이고 아름다움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예술 작품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거나 건축물 가운데 아주 여러분 잘 지은 건축을 보게 되면 단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나기로 사실이나 진실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복하고 그거 자체를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선거 부정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정 선거의 증거물들을 차이값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 어떻게 조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냐? 그게 여러분들 자기 사익 때문에 눈을 감지 않는 한 그 거짓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보통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그 공정한 냉철하고 공정한 지상은 어쨌든 우리를 거짓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속임수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윗선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은 그런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피처 제임스 스티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수수께끼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대답을 주저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틀렸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나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산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따금 우리를 현혹하는 길들이 언뜻언뜻 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우리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있기는 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과 용기를 내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되 주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라.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 해도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최선의 태도다. 살아가는 것은 뭐 무엇이든 간에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휘몰아치는 눈보라나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산길에 서 있는 느낌이고 어둠 속에 뛰어드는 느낌이지만 항상 그런 적정한 정도의 위험을 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내리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